글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건 분명하겠지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의 잘못이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건 적어도 아닐 것 같다. 욥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대로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근데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른 것이 있을 테니.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정을 잘 들어보는 것일 것 같아요. 잘 들어보고, 할수 있는 한 마음을 같이 하고, 뭐 우리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는 것이 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말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분명한 건 너무 교조, 지금은 이제 우리 대체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너무 교조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말이 틀려서 틀린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불합당한 것이었다라는 게 욥기의 가르침이죠.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욥같이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사실 한국교회가 욕먹은 까닭이 안 그래서잖아요. 욥에게 욥 같은 사람이 되기는커녕 자꾸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지를 않나? 당신의 동성애 성향이 죄라고 하지를 않나? 계속 옆에서 성경 펼쳐놓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당신의 삶을 비교해 볼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이게 우리 교회가 최근 10여 년간 줄기차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욥 같은 교회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꼴까지 저는 오게 되었다 싶어요. 제가 전에 나누었지만 창기 두 명의 자매가 솔로몬에게 자기 아이가, 이집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를 알려달라 했을 때, 솔로몬이 대도 않게 주접을 떨면서 자매님들 직업 바꾸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 자매님들, 제가 누군지 판정은 하겠지만, 이제부터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뭐 이런 권면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주접을 떨면서 자꾸 그런 권면을 해요. 그런 권면을 하면서, 뭐가 틀리네, 맞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전혀 욥 같지 않은 태도, 이겠다 싶어요. 정말 자매님이나 저나 우리가 할수 있다면, 근데 이거 어렵죠.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저도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새 친구처럼 되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서 기어이 방정을 떨어서 하여튼 그동안에 쌓았던 공덕을 다 날려버리고 쑥밭이 되는 것이 있죠. 정말 욥처럼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6절에 욥이 수긍했다라고 볼수 있냐? 이거 논쟁입니다. IV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특강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권지성이라는 박사님인데 그책 저자는 욥이 마지막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42장 1절, 6절이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게 저는 우리랑 똑같을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 이야기로 납득이 됐지? 어떻게 욥이 하나님께 항복을 할 수가 있지? 저는 아닐 것 같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치 않았을 거다이고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제가 가느다란 줄 위를 걸어간다라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사실 하나님 경외하며 가는 길이니 아무리 가느다래도 견고하겠고요. 근데 어찌되건 간에 외줄이었다라는 건 아슬아슬한 점이 있다 싶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늘 이런저런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책이겠다 싶어요. 어느 순간에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경외가 내 삶의 전부구나 싶지만 어떤 경우는 또 단번에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전 전도서도 역시 사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책이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쉬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책들이 간단치 않다 싶고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알겠지만 선뜻 쉽지 않은 그리고 그 답의 다채로움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욥기이고 전도서이고 그리고 그 점에서 저는 이 책들이 정경 안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아주 풍성하게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긍했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책을 한번 특강 욥기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종년의 의미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은 이 꼴이지? 이건 거 그게 신정,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이 올바르신데 왜? 그럼 악은 누가 만들었지? 요게 있겠고요. 이거 어렵습니다. 악의 기원이라는 게 어려운 게 구약 이거 신약에서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신약에서 악의 기원은 뭔가요? 마귀입니다. 사탄이 모든 악을 하나님은 알곡을 심으셨는데 마귀가 와서 사이사이에 가라지를 심었지 않습니까? 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여기서는 악의 기원이라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은 그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은 명확하게 일원론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사실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출처시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그럼 악은? 악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지? 누가 만든 거지? 하나님보다 뭐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야?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고 구약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론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게서 악이 나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왜 이 선한 데에서 악이 나와야 되니 말이 모순이 되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악의 기원을 정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게 의인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정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 해서 욥기에서는 하나님 왜 제 삶이 이 모양이에요?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 염소가 새끼 낳는 거 본 적 있냐? 너 바람이 가는 길이 어딘 줄 알아? 이거 우리 전문용어로 동문서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았으면 앉아봐. 너 지금 힘들지? 근데 너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고난하고는 비할 바가 이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너 힘들지? 연단이야. 너,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정금깎게 하실지 기대된다, 야. 뭐 이런 우리 교회 바닥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너 복이 대단하다. 나도 그 복을 이 자식이. 너가 다 받아, 이 자식아.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논리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래서 섭리, 그리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하나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에 역시 거기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악인이 저렇게 번성해요?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었다면 예레미야 12장은 악인의 번성. 저거는 마치 저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시냇가에 심으시니 그가 번성한 것 아니냐고.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걸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저 나쁜 놈들을 시냇가에 심으셨으니 저런 것 아니냐고. 당신 책임이지 않냐고. 이렇게 신정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레미야 12장 6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너 사람이랑 달리면서 이렇게 힘들면 말이랑은 어떻게 달릴래?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너 지금 이거는 사람이랑 달리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너는 말이랑 달려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래? 이거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품으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닥쳐올 더 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공경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완벽한 동문서답이지만 하여튼 이 구약의 대답 입니다. 세 번째가 하박국이죠. 하박국 역시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악인의 번성에 대한 대답이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답이었고 그러자 하박국의 응답이 뭔가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대답. 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가 시편 73편입니다.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시편 73편을 마지막에 보려고 합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정론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지요. 내세의 모든 희망을 걸어버리지도 않지요.
그러는 하는 의인의 고난, 악인의 본성, 악의 기원 문제를 저는 답을 못할 거다 싶습니다. 근데 답을 못한다고 해서 못했다라기보다는 좀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게 내세로 풀어가 버리는 게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게 답이 아니겠다라는 걸 저는 구약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구약이 생각하는 인간은 인간의 한계,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면서 정의롭게. 제가 뭐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욥기, 잠언, 전도서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표현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제가 하도 그 말을 많이 해서 여기서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만 욥기, 잠언, 전도, 욥기도 자기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할 때 내세우는 게 뭐냐?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 박대한 적이 있나요? 내가 언제 연약한 사람을 약탈한 적이 있나요? 굶주린 사람에게 안 준 적이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요즘에서는 저는 공통된다 싶어요. 그게 어쩌면은 구약이 생각하는 뭐 신종론의 동문서답격인 답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습니다.